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로 최종 공천을 받은 이재준입니다. 이게 제가 뛰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횡단길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데이트 코스로, 관광 코스로, 또 산책 코스로 유명한데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13년도에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우리 수원에서 첫 번째로 열었습니다. 전 세계 행사인데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한 달 동안 차 없이 생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수원을 잘 알리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생태도시 친환경 프로젝트였습니다. 차 없이 생태교통을 하자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서 차 없이 생활하냐, 한 달 동안이나. 과거에 차 없는 거리는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마을 전체를 차 없이 한다는 것은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회 국제행사를 그 행공동 거리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나섰습니다. 6개월 동안 설득을 했는데요. 재생사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실제 행사가 열리기 전에 6개월 동안 도시 재생사업을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주민들 욕구와 또 반영,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전봇대도 없애고 길도 넓히고 또 외벽, 또 주택도 개량하고 마을을 확 바꿨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차 없이 한번 생활을 해봤습니다. 실제 전 세계 생중계가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100만의 많은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를 했고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그 성공을 바탕으로 제2회 대회가 2년 뒤에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고 3회가 4년 뒤에 대만의 까오슝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4회, 5회, 6회 이렇게 쭉 전 세계로 전파될 겁니다. 그때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었던 행리단 길이 이제 점점 변화돼서 전국에 또 수도권 중심에 핫플레이스가 된 겁니다. 수원에서 부시장을 5년 동안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대학 교수 15년을 했고 한 2년만 은평시장이 부시장을 좀 요청을 해서 들어왔다가 5년을 요청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5년 동안 한 이유는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세상을 많이 바꾸겠다라고 해서 많이 바꿨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을 잘 알게 된 거죠. 이후에 제가 정치를 결심했습니다. 계속 학문을 하는 것보다는 정치를 해서 세상을 조금 더 빨리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수원시장에 도전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수원이 특례시가 됐습니다. 정조대왕이 225년 전에 수원을 계획도시로 만들어서 새롭게 조성했는데요. 22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수원 특례시를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새롭게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장 특례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만날 때 가슴이 뛰었죠.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이제 특례시의 무한한 미래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걸음에 저희가 서 있는데요. 시민과 함께 그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세계로 가자는 뜻입니다. 가슴이 뛰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로 가자는 측면에서 그것도 시민과 함께 가자는 측면에서 저는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도 가슴이 뛸 겁니다. 함께 가시죠. 100만이 넘는 대도시, 제1자치체였는데요. 지자체였지만 행정은 광역시를 아직 수준을 못 갑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무원 서비스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늘 광역과 중앙의 행정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 지위를 넘어서서 특례시 지위를 가져가게 되면 좀 위임 행정 권한을 많이 위임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자율적인 거죠. 보다 창의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좀 극복하면서 특례시다운 공무원의 태도와 기술이 변할 거고요. 또 공무원 서비스에 의해서 시민들의 삶도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3만 불 시대예요.
과거 복지라 그러면 복지 예산이 지금 저희 47%나 되는데요.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앙정부가 복지 정책을 쓰면 그 정책의 기초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매칭을 해서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복지 정책은 중앙의 시각에서 만든 복지 정책입니다. 다양하고 넓고 그렇지만 두툼하지가 않아요. 두툼하다는 표현은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두툼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그냥 보편 타당하게 가고 있어요. 저는 지방의 복지 정책은 특정한 소외된 계층을 특별히 봐야 됩니다. 두툼하게 가야 됩니다. 예컨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중앙정부도 손을 놓고 있고 지방정부는 복지 예산은 많은데 거기에 투자할 예산이 없으니까 손을 놓고 있어요. 저는 그런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체 47% 되는 복지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에 대한 복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인들의 전반적인 특히 일자리 같은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극한 상황의 치매 같은 경우에 걸렸을 때 정부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좀 돌봐주기를 원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될 복지, 특히 노인계층의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실버 일자리 많이 만들고요. 또 치매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공공의료센터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치유하거나 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가겠습니다. 예산은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수한 성남시나 화성시 정도 전국에서 예외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해야죠. 고정예산이 많이 묶여있어서 지출할 예산이 없는 거거든요. 고정예산, 인건비나 관리비, 전반적으로 관리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줄일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공원 관리비, 도서관 관리비, 체육센터 관리비 이런 것을 저는 좀 혁신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개선을 통해서 만든 예산의 일부를 복지로 투자하고 또 제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세수 확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1번 공약을 제가 대기업 등의 첨단 기업 30개를 우리 수원에 유치하겠다. 떠나간 대기업도 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 1호를 만들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세수 확대를 통한 대기업 등 기업들이 오게 만드는 거죠. 일자리도 만들고 세수도 만들어서 예산을 늘릴 생각입니다. 군공항 이전은 2013년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부시장이었는데요. 바로 이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전하는 지역의 군공항도 계획을 하고 이전적지도 계획을 했는데 이전적지 여기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스마트 폴리스라는 명으로 추진을 했고 이전하는 지역은 공항은 4배 넓이로 소음 피해를 가능하면 좀 다 흡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불행히도 제가 퇴임하고 그 뒤에 이전적지가 발표됐는데 6년 내지 7년 정도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급물살을 탔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제공항을 함께 넣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경기 남부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느냐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화성이 그동안 많이 반대를 했는데요. 당진과 평택이 화성이 안 오면 우리한테 오세요라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치 시즌에 도지사 후보 여야 모두 그동안 반대를 했던 화성시장 후보들이 군공항에 찬성을 던지고 있어요. 물론 수원도 역시 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찬성을 모두 하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급물살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게 그냥 정치적 결합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가다가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민 공론화 조직을 만들어서 양 시가 비용과 조직을 대고 시민들이 직접 그것을 의사결정하게 하는 방식을 취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육 밑에 아랫사람들 또 후배들을 위한 후세들을 위한 교육이 교육부나 학교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독립운동가 등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근세사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독립운동가 특히 그 당시 하얼빈이나 하와이나 저 또 중국 상해 등지에서 세 갈래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도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저기는 좌파 또 우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좀 더 열어놓고 각각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교육하는 방식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런 교육 단체가 우리 시민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그 일제 잔재 청산 그것도 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기념 사업 우리 수원에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더 발굴해서 민족 의식과 독립 의식 또 애국 정신을 더 고취시키겠습니다. 사실 저는 소통을 잘하는 시장 후보입니다, 여러분. 막걸리 먹으면 저의 진솔한 마음을 잘 읽으시고 옆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를 잘 읽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과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로 선거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요. 또 혹시 시장이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막걸리도 먹고 국밥도 먹고 또 산책도 같이 하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제가 부시장 때부터 줄곧 외쳤던 시민 참여, 주민 참여를 제도화시키겠습니다. 모바일 핸드폰으로 여러분과 같이 의사결정도 꿈꾸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와 함께 새로운 수원 특례시의 미래를 함께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BS